첫 무대라고 들었는데 데뷔 무대가 이어지니까요. 홍대역은 제가 할게요. 네. 에라 찬수. 에라 찬수. 뒤쪽도 마찬가지. 에라가 엄청 많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썬마이웨이 공동연출 맡고 있는 김동희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 슬기이고요. 네, 보컬과 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멤버입니다. 노래 5초만 들려줄래요? If I wanna fly, I think I could understand. 네. 아, 잘한다. 정말 잘하네요. 아, 잘한다. 정말 잘하네요. 아닙니다. 그럼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희가 상대 역을 해드릴게요. 아, 네. 참하게 머리를 묶고서는 목을 우두둑 푸는 보람. 입을 악물더니 손으로 테이블 퍽. 남자들 돈까지 다 땄고. 동전을 수거하고 있는데 남자의 하나가 슬쩍 동전을 가져가려고 하면 치워! 손모작 손모가지 나가! 손모작 손모가지 나가! 아씨, 커피는 다 나갔다는데? 아, 그러니까 정치만 빨빨 좀 움직이자고. 아니, 그냥 셔틀 한 명 쓰던가. 야, 뭘 따로 써. 저기 네 셔틀을 해. 네가 한번 치고 와야 돼. 아, 그러지 좀 말라고. 니네 엄마가 나 겁나 째려본다니까? 그리고 나 오늘 어차피 가위도 못 가. 브라마. 엄마. 야,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너 왜 내가 사준 커피 우유 고동마한테 줬어? 응? 야, 뭐. 야, 그거 따지자고 왔냐? 아니, 내가 주든 말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지. 고동만 좋아해? 고동만 좋아해? 이게 또 방송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되고 쑥스럽고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해온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준비해온 거요? 네. 아, 물 한번 마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거 바라고 왔다. 그거 바라고 왔어. 남들 다 있잖아. 아빠 다 있잖아! 조용히 살겠다잖아. 여기 이거 눈! 이거 코! 다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 나 여기 있잖아! 근데 왜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 있는데 대체 왜! 추진. 아, 저 식빵인 줄 알았어요. 저도 뭔가 했어. 연기를 막 그냥 이렇게 배워보기만 해가지고 한 번도 뭔가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기회가 잘 맞아서 또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신다면 좋겠지만 제가 횡설수설하고 온 것 같아서 과연 좋게 봐주셨을지. 잘하는데요? 슬기 잘하는데?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로 잘하는데.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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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예전에 해본 적 있어요? 네! 웹드라마 했었고요. 두 개 다 주인공으로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연기 한 번만 해볼래요? 예쁘게 봐주세요. 니네 자꾸 내 요리 가지고 놀리면 죽여버릴 것이여. 너무 초면에 저를 너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연기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퍽 동전 뻑치기.
치워. 손모가지 나가. 아씨, 커피 우유는 다 나갔다는데? 아, 그니까 종치면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고. 야, 아닌 경우 셔틀 한 개 쓰든가. 보람아, 너 내가 학교에서 아는 척하지 말랬지? 여기 내가 미리 사뒀어. 너 이런 거 좀 하지 마. 니네 엄마한테 맨날 나만 혼나. 니네 엄마가 나 겁나 째려본다니까? 야, 그냥 박무새 너는 씨아롭하고 있어. 앵무새 좀 더 쫑글쫑글 대지 말고. 지금 억양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준 느낌이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러지 좀 말라고. 그냥 편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네. 아, 그러지 좀 말라고. 야, 니네 엄마가 나 겁나 째려본다니까? 니네 할 바 아니잖아. 지금 호흡을 발음 하나하나씩 다 주고 있잖아요. 네 할 바 아니잖아 이렇게 다 주는데 그걸 한번 쫙 흩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할 바 아니잖아. 네 할 바 아니잖아. 그냥 박무새 눈 샤럽하고 있어. 앵무새처럼 또 쫑알쫑알 대지 말고.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막 일진은 아니었어요. 근데 와, 저렇게 살아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 무슨 소리야? 아니. 일진들은 되게 대차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그게 보람 역할에 캐스팅 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얘기는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드려요. 할까요? 아직까지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탈락일 것 같아요. 어땠어요? 아이, 너무 긴장했어. 배운 연기를 하는 느낌이 좀. 맞아. 음악이신에서는 음악이신은 그냥 자기가 하는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별입니다. 네, 26살이고요. B형입니다. B형? 네, 네, 많이 털털하고 장난기도 많은 친구입니다. 목소리가 엄청 성장해요. 에너지가 엄청 높아요. 네.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 미칠 것만 같아요. 네, 보람 역할로? 네. 치워. 손모가지 나가. 아씨, 커피 우유는 다 나갔다는데? 그러니까 종치면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고. 아니, 그냥 셔틀을 한 명 쓰든가. 저기 네 셔틀 오래. 네 엄마 친구아들. 그냥 박무새 너는 샤럽하고 있어. 앵무새처럼 또 쫑알쫑알 대지 말고. 너 울 엄마한테 나 땡땡이 쳤다고 이러면 죽는다. 되게 센 언니 같다. 실제로 센 언니 같아. 되게 센 언니 같아요. 잘 됐네요, 센 캐릭터인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보람이가 동만이를 유혹하는 씬이 있어요. 소녀소녀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 소녀소녀하게요? 여자 말고. 그 유혹하는 건데. 아, 이게 너무 많이 갔어. 고등학생이야. 동만이 앞에서는 완전 여자가 되는 친구예요. 왜 입을 그렇게 안 담으시는 거죠? 약간 안 어울리죠? 아니에요.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있잖아요? 네. 여성스러운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장이 진해서 그렇습니다. 머리도 노랗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걸걸 소나무에 속해 있는 디에나라고 하고요. 본명은 조은혜고 23살 팀에서 로우랩을 맡고 있습니다. 저 드럼 오디션 처음 봐봤어요. 보람 역할로 그럼 이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머, 얘들아. 이게 얼마나냐. 난 너 안 오는 줄 알았다, 얘. 신부님, 저 탄다. 학교 때부터 그 숱한 연애로 내공을 다지시더니. 그냥 박무새 너는 샤롭하고 있어. 앵무새처럼 또 쫑알쫑알 거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나 땡 깠다고 이러면 죽는다, 진짜. 솔직히 마음속으로 되게 절망했어. 아, 나 되게 못했나 보다 이러면서. 혹시 뭐 자유연기 준비한 거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그만. 그만하라고! 가수?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어린애들이 무대에서 예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나만 왜? 나만 왜 신년하는 반찬 가게에서 젓갈 무치고 김치 팔고 대거나 나의 아둥바둥 목숨 걸어야 하는 생각 들었다 왜? 세상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왜 나만 무시하는데 왜?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오늘 꼭 울겠다 이러고 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연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앞에 읽었던 느낌이 너무 완전히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안녕하세요. 누나 씨. 네. 뭐 자유 연기 준비해 온 거 있어요? 저는 천공이 역할을 준비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슈퍼스타일 때 그런 악플을 저에 대한 악플을 읽었을 때 보여주세요. 네. 오늘 다이어트 하느라 하루 종일 사과 한 개랑 양배추 반쪽밖에 못 먹었는데도 배가 불러요.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어서. 난 노래 좀 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럼 난 스트레스 어디서 풀어? 하루 종일 사과. 더 이상 그쪽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댓글 뭐 이렇게 좀 악성 댓글 같은 거 보고 좀 뭐 괴로워했다거나 이런 적이 있어요? 제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 데뷔 초에는 특히나 더 궁금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나쁜 글이 언제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제가 그 막 루머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허언증이라고 이제 외모 욕은 이제는 많이 극복된 상태였는데 막 부모님도 되게 많이 오셨고 스케줄 해야 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게 스케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연예인 생활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울면 너무 속상하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불 쓰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 역할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 좀 속상했었어요. 어려서.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블리즈라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류수정이고요. 저는 올해 21살이 되었고요. 팀에서는 보컬과 많은 악기들을 맡고 있습니다. 뒷신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브라마. 엄마,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왔어? 너 왜 내가 사준 커피 우유 구독마한테 줬어? 뭐? 아, 뭐 그거 따지자고 왔냐? 너 과외 안 가? 구독마한테 왜 준 건데? 어차피 네가 나 준 거잖아. 내가 누굴 두들면 네 할 바 아니지. 자기 마음을 무빈이한테 지금 들킨 거잖아요. 네. 겸연쩍어하는 얼굴 하나만 주세요. 아, 네. 너 혹시 고동만 좋아해? 우리 생각해도 어색하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고동만 좋아해? 아니? 자유연기 같은 거 준비한 거 있어요? 아, 네. 하나 준비해왔어요. 죄송합니다, 저. 아니, 근데 실수는 인정하는데요. 아, 저 사람들이 먼저 폭력시퍼 어쩌면서 트집 잡으니까. 아니, 근데 그쪽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님이랑 생각 좀 하면 안 돼요, 이 주제는? 저렇게 재수없기도 힘들어. 왜 저렇게 재수없어?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오나의 귀신님이라고 박보영 선배님 나봉선 대사인데요. 네가 뭔데 내 음식에 손을 대? 근데 그 봉선이가 이제 귀신이 씻은 상태라서 그러면 한편 다 나오겠고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닌가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이라고 합니다. 더 없나요? 고등학교 1학년 송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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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송이 씨. 네, 송이 씨. 네. 아, 연기는 처음이에요. 한 번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오디션 본 적도 없고? 네. 애들하고 이런 장난 좀 쳐봤어요? 아니, 얘 약간 노는 아이인 것 같은데 저희 학교엔 매점이 있었던 적도 없고 커피 우유 사오라 한 적도 없고. 감안하고 볼게요. 남자들 돈까지 다 수고하고 지금 이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치워 손모가지 나가. 아씨 커피 우유는 다 나갔다는데? 그니까 종 치면 빨리빨리 좀 움직이자고. 아님 그냥 셔츠를 한 명 쓰던가. 야 뭘 따로 써. 저기 네 셔츠로래. 네 엄마 치고 아들 불안해. 아 그러지 좀 말라고. 니네 엄마가 나 겁나 째려본다니까. 우리 엄마한테 나 땡땡이 같다고 얘기하면 죽는다. 잘한다. 처음 한 거예요? 네. 엄청 잘하시네요. 진짜요? 응? 여기 안 배운 거 그냥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학교 2013 이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앞에 가상의 인물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하고 얘한테 욕 좀 한번 해볼래요? 욕 좀 한번 해볼래요? 이걸 정말 내가 욕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이 생각도 들고.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상황은 얘가 뭘 훔쳤어. 그래서 얘 내놔. 이런 거 하는 상황이에요. 야, 네가 가져가지. 아, 그러면 얘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아, 얘는 그냥 지금 겁먹고 있어. 쌍시옷 이런 게 안 들어가도 네. 죽고 싶냐? 이 정도라도 한번 해봐요. 지금 솔직히 말할래? 아니면 나중에 애들한테 다 들통나서 쪽팔림 한번 당해볼래? 쪽팔림. 더 거절도 못하는데 얘가 계속 거절해요. 아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 네 어려웠어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 중에 몸싸움이 있어요. 네. 어 태권도 했어요. 태권도가 아니라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워야 되는데 한번 몸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가 한번 싸대기 때리는. 너가 안 가져갔어? 넌 거 다 하는데 뭐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어. 넌 거 다 하라. 말을 해, 말을 하라고. 네. 오케이. 네. 재능 있네요. 매력이 엄청 있네. 엄청 많네. 본인 매력이. 죽고 싶냐만 해줬어도 딱 완벽했어. 슬기랑 소미가 잘하네. 특히 소미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연출자들이 보면 다 좋아하실 캐릭터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